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주식 토크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저희 포트폴리오에 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저희 어떤 큰 변화가 있었나요? 아, 국내 주식을 전부 손절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을 원래 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과거에 사놨던 국내 주식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저희 어쨌든 손절 목표에도 도달했었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 친구가 크게 오를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남편이 큰 결단을 하고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절 폭이 꽤 큰 편이에요. 아, 그죠. 뭐 종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떤 거는 마이너스 40, 어떤 거는 마이너스 50. 근데 애초에 한국의 주식들은 마이너스 50이 되면은 무조건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들어갔던 거라서 마이너스 50 딱 찍자마자 아, 버려야 되겠구나.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국내 주식의 비중으로 따지면은 전체 자산의 뭐 한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손절 난 금액이 커요. 그래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랐다. 한 몇 년 정도 되는 장기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종목들 자체를. 그치. 결과가 안 좋게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뭐, 사실 물을 탈 수 있는 자금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이렇게 손절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짜증이 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분들이 손실이 나게 되면은 기분이 안 좋아지죠. 아, 뭐 그렇죠. 뭐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핵심이 되는 포인트들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 투자를 한 이유가 사실 저한테는 좀 실험적인 부분이 있었죠. 미국 주식을 꾸준히 오래 했으니까 그럼 국내 이 주식 시황이나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함도 있었고, 그리고 국내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한번 이참에 내가 직접 투자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도전한 부분이었는데, 확실히 제가 느꼈을 때는 미국하고 움직임이 많이 다릅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알만한, 그 너도 뉴스로 많이 이렇게 봐서 알만한 내용인데, 흔히 박스피라고 불리잖아. 맞아. 그래서 일정 구간에서 갇혀있는 기간이 너무 긴 거야. 그 안에서도 물론 이제 등락폭이 있으니까 국내 주식에 정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전문가분들께서는 타이밍을 잘 맞춰서 매매를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 근데 장기로 봤을 때는 이런 박스피가 되면은 내가 만약에 이 높은 데서 샀어. 근데 이렇게 쭉 박스피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은 손해잖아. 무조건 손해. 무조건 손해잖아. 미국 아니면은 뭐 독일 시장이 됐든 다른 증권 시장들은 보면 대체로 그래도 우상향을 하는 편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장기 투자의 명분이 좀 약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손절을 감안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뭐 첫 번째 이유는 그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유. 기업의 발전 부분에 있어서가 좀 다른 것 같아. 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들로 만약에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이런 엄청난 또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치. 흔히 말하는 빅테크들 뭐 아마존이나 구글, 테슬라, 애플. 뭐 애플 이런 기업들이 계속 어떤 기술적인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잖아. 그리고 그게 혁신을 만들잖아. 사람들의 이런 생활 방식 아니면 업무의 효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선을 시켜나가면서 발전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라고 안 그런 건 아니야. 발전이 있기는 했지. 그런데 그게 국제 표준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느꼈을 때는 그런 외국의 훌륭한 기업들에 약간 끌려가는 느낌이 있는 거야. 뭔가를 리딩한다기보다는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느낌이 강한 거지. 그래서 혁신이 약하다는 게 나는 두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발전하고 있는 산업을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리딩을 하는 느낌이 없다. 그 반도체는 약간 좀 예외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고, 근데 경쟁자들이 워낙 또 강력하니까 그치.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라서 뭐 개인적인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더 강한 쪽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지, 투자자로서. 약간 그리고 또 식당하고 같아. 어떻게 보면 맛집은 우리 코로나 때 경험을 해봤지만 코로나에 폭탄을 맞았어도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잘 됐잖아. 그치. 결국엔 경쟁력이고 그 식당의 이윤과 그런 발전을 이끄는 힘이고 원동력이잖아. 그런 게 외국 기업에는 굉장히 많게 보이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특히 미국 시장을 오래 투자해본 입장으로서 그리고 또 여기 북미 살면서 이런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 이런 원동력이 될 만한 기초가 매우 탄탄하구나라고 보여지니까 대안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손절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아직 발생한 거는 아닌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금투세가 이제 시행이 될랑말랑하고 있단 맞아, 말이야. 맞아.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뭔가 주식 채널들과 뉴스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금투세 관련된 거잖아요. 국회에서 이제 결정이 남았고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시행이 되든 안 되든 세금 체계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제 양쪽을 다 투자를 하고 있잖아.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해외 투자를 하는 게 차라리 더 국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보는 거야. 내 관점에서는. 왜 그러냐면 외국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 세율 구간이 굉장히 좀 촘촘하게 나눠져 있으면서 그렇지. 특히 금융 그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의 기간에 따라서 공제해주는 것들 그리고 혜택을 주는 것들 이런 게 엄청 많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손실 공제도 많이 해주고 내가 알기로는 미국,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2월 공제를 해준대. 그래 그러니까 그 기간에 제한이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주기는 하지만 5년 5년이고 그리고 폭이 작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 좀 불리하지 않나. 그렇지. 뭔가 소득별로 구간별로 이렇게 징수를 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만약에 5천만 원 이상 났어 그러면 무조건 20%를 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 만약에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도 투자하고 한국도 투자하고 캐나다도 투자하고 독일도 투자하는데 이 나라는 이게 일률적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너 같아도 안 하지 않겠어? 그렇지.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지. 그럴 거면 그냥 미국 시장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지. 왜냐면 현실된 부분에 있어서도 2월 공제를 해주기도 하고 어쨌든 장기로 가져갈수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혜택을 많이 근데 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자를 위한 혜택이 거의 없다. 나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차라리 일찍 금투세가 시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일찍 정리를 해두고 손실을 받더라도 그 돌아온 금액을 가지고 기회를 보면서 다른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겠냐라고 나는 그렇게 본 거야. 그게 괜찮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투자자들도 이제 많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실 거야. 예전에 이제 국내 주식을 주로 하다가 이제는 또 이제 미국 주식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높여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 세금 관련해서 또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이제 22%를 우리나라에서는 징수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 250만 원 공제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럼 거기에서 이제 250만 원을 빼니까 9,750만 원이잖아. 그럼 9,750만 원에 대한 22%의 양도소득세를 가져가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22%를 떼는 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업 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세금을 그만큼 많이 뗀다고 하더라도 좋은 아이템이야. 왜냐면 와이프가 내가 사업하는 것도 봤으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 거를 그때 당시에 봤을 때 뭐가 돈이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임대료, 인건비. 그렇지. 제일 크지. 근데 그런 거 저런 거를 비용을 다 계산을 하고 나서 막상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를 뽑아보면은 보통 한 20%에서 30% 남기면은 많이 남겼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 내가 일했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지. 쪽마다 물론 이제 차이는 있지만 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그렇게 하면 22%만 떼고 나머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자료를 찾고 정보를 구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거 투자를 해보고 하는 나의 노동 비용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업과는 다르게 뭐 임대료를 낼 필요도 없고 요즘엔 이제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컴퓨터랑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이나 맞아. 이런 장비만 있으면은 충분히 내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게 북미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인터넷만 되는 곳이라면 사실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업적인 적금을 하게 되면 수익률도 그 세금만 떼고 나면 나머지를 내가 다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보는 거지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안 내도 되니까 양도소득세를 따로. 그것도 구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대주주 혹은 수익이 3억 이상이나 이렇게 되는 분들이 아마 내실
텐데 그게 세율이 한 20에서 25% 정도 돼. 3억 이상이면 25%가 될 거고 아마 그 이하면은 이제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래세랑 이제 배당소득세가 있어. 15.4%. 근데 그건 어차피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가니까 사실 개인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 혜택이 그게 큰 걸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나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 그렇게 면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박스권에서 성장을 못하면 그럼 나의 소득은 미국에 비해서는 적지 않겠어? 아무래도? 그러니까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그렇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은 거지. 기회가 적다고 생각이 되니까 어쨌든 이거는 뭐 저희들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또 국내 시장에서 돈을 더 잘 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훨씬 많으시대. 잘 버시는 고수분들도 많으시고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 또 국내에서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나의 투자 방식으로는 그리고 너도 지금 하는 그런 투자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랑은 사실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저희가 국내 주식 종목들을 가지고 있던 걸 다 처분을 했고요. 아, 요즘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서학개미분들이 아주 핫하게 보시는 게 엔비디아지. 옛날에는 우리나라 분들이 테슬라의 비중이 높았다면 맞아.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로 바뀌었잖아? 꺾었지. 엔비디아가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어. 촬영 일인 오늘 기준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가격이 1136이란 말이야. 엄청난 상승을 한 거야. 살짝 처음에는 배가 아플라다가 그래도 아, 나는 목표가에 어쨌든 도달을 다 한 거니까 그래서 뭐 만족하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지.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건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지. 미래에 대한 부분이니까 너무 기뻐해서도 안 되고 너무 그렇다고 여기에서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각자의 판단에 달린 거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 물릴 수가 있잖아 잘못하면. 저희는 이제 국내 시장에 큰 메리트를 못 느끼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이제 올인을 할 건데 그런 뉴스가 떴어요. 국민연금 역시도 한국 증시를 못 믿어하고 있어. 그래서 한국 증시 이대로 가면은 투자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지. 국민연금이 진짜 큰 손이란 말이야. 그렇지. 기관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굴리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우리나라 그런 연금들 하고 그 국민한테 지급되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엄청나게 주기 때문에 그치. 매우 큰 손인데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좀 놀랍긴 했어. 국민연금도 그렇게 보는 거야. 해외 주식에 비해서 수익률은 낮고 변동성은 높은 게 우리나라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다라고 본 거지. 그래서 현재 지금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는 15%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5년 안에 13% 정도로 낮춘다. 2%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 근데 여긴 금액이 덩어리가 다르단 말이야. 금액 덩어리가 2%만 줄어도 엄청난 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들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은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빨리 움직여 되지 않나. 만약에 진짜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투자자들 그 사이에서 요즘 그런 멘트를 많이 친데 뭐라고?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라고 먼저 떠나는 사람이 더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야. 이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그 이익을 내기가 힘든 지금 시장 구조이고 어려운 시장이야. 내가 투자하는 그 방법이나 정보를 모았을 때를 봐도 확실히 미국보다 힘들어. 예측도 힘들고 종목 그렇지. 고르기도 힘들고 변동이 진짜 크긴 한 것 같아. 한국 시장 했을 때 그래서 아무튼 금투세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지켜봐야 될 문제지. 또 그게 실행이 됐을 때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왜냐면 옛날 같은 경우 뭐 대만에서 그걸 했다고 했었나? 대만에서 실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그러고 나서 폭락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이러고 이제 뒤늦게 고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 그 상태로 그냥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 근데 한번 이렇게 출렁하고 간 거지. 맞아. 앞으로 우리나라 금투세에도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좀 더 다듬어서 정말 해외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냥... 현재 지금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많은 투자자들이 떠나갈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보이니까요. 미국에 혹은 다른 그런 선진 시장에 왜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찰이 있었으면 좋겠어.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가 그 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의 주주라고 치자고. 근데 엔비디아가 잘하는 것이 물론 기술 혁신도 일으키고 본업에서 잘하기도 하지만 액면 분할도 해주잖아. 결국엔 주식에 대한 이런 구매 접근성도 높이겠다는 거고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태 투자해놓은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배당금도 우리나라가 주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게 높고 해외 기업들이 높아 압도적으로 그런 거를 해줘야 누군가 투자를 하지 않겠어? 당연히 돈 벌자고 들어오는 게 투자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제도의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기업단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기업이 많은 투자자를 이끌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주주들한테 좀 친화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의 정책이 또 필요하다라고 보여져.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이제 국내 주식장을 떨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또 미국 주식에 열심히 또 투자를 박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투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